참, 거짓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 부분이 모두 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단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인데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검토해 보시죠. 공군이 차기 전투기 도입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형광펜 쳐볼게요. 비행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 폭탄 적재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대공 전투능력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상 네 가지래요. 공대공이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싸우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공군 나와서 알아요.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각각 그런 경우와 그런 경우의 반대 둘 중에 하나이며 그 중간은 없대요. 배중률이란 거 기억하시나요? 참 아니면 거짓만 있는 걸 우리는 배중률이라 그러잖아요. 알 수 없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배중률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도 그 개념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행시간이 길어한다는 걸 예를 들면 즉 비행시간이 길어한다는 것과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지 뭐 알 수 없다 이런 거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진행해 보시죠. 전투기에 폭탄 적재량이 많거나 잠깐만요. 이거 보는 순간요. 여기 높다면도 보이고요. 조건 명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형광펜 친 부분을요.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비행시간이 길다는 건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 정비시간이 짧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쓰고 화살표를 아래로요. 폭탄 적재량이 많다는 거는요. 폭만 쓰고 이렇게 쓸 거고요. 공대공 전투력 높아한다는 건 전을 쓸게요. 이게 높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요. 폭탄 적재량이 많건 아니까 폭 써야 되고요. 요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 합집합 쓸 거고요. 전 쓰셔야 되고 높다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괄호 반드시 치시고요. 그 다음 조건 명제요. 정비 시간은 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쓰시면 조금 그래요. 자꾸 쳐다보실 것 같고요. 실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거의 반대밖에 없는 거니까 요걸 유지하시고요.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 반면에 비행시간이 길면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가 전권이죠. 그러면 비행시간 길다는 건 여기랑 똑같이 표시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공대공 전투능력은 낮대요. 전 쓰실 거고요. 높다는 거에 반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화살표 위로 X 이렇게 칠 거예요. 그 다음 공군은 네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통과한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위 고려사항 중에서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만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래요. 따라서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그 두 가지 안에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세 가지를 만족해요. 그러면 선정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보시죠. 한편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 입찰한 업체들 중 하나인 A사는 비행시간이 길고 폭탄 적재량이 많은 기종을 제안했대요. A사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B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랑 맞췄을 거예요. 고니까 교집합 표현하시고요. 폭탄이니까 폭 쓰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A사의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언론이 예측했네요. 이후 공군에서는 선정 조건에 맞게 네 고려사항 중 둘 이상을 통과한 기종의 전투기를 도입하였는데 그것이 A사의 기종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대요. 됐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읽고 나니까 별거 없습니다. 보기 기억 니은 디귿도 별것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기억. 언론의 예측은 옳았다. 언론의 예측은요. A사가 선정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자, A사를 보면은요. 먼저 이 두 가지는 만족하거든요. 잠깐 색깔이 똑같으니까 초록색으로. 이 두 가지는 만족해요. 그러면 최소 두 가지 이상 만족하죠. 왜냐하면 B 높은 거고 폭 높은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정비시간이 짧아 한다는 그 조건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A사는 지금 현재 여기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정비와 관련된 건 여기에 있어요. 이 조건이 참인 거잖아요. 그런데 A사는요. 여기 보시죠. 폭탄
적재량이 많잖아요. 그럼 얘가 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와 상관없이 이 전건이 모두 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집합으로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이 조건명제가 참이라는 거니까 전건이 참이니까 후건은 반드시 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정비시간이 짧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A사는 짧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정되려면 정비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사는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기억이 틀렸습니다. 원료는 예측은 틀렸어요. 됐죠? 저는 A사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예요. 이 조건 명제예요. 니은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 아이고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 말도 안 했네. 그런 거 제일 싫은데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군이 도입한 기종은 비행시간이 길대요. 이거는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공군이 도입한 거는요, 먼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건 정비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요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조건명제 참이고 요 조건명제 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조건, 정비시간이 짧아진다는 조건은 포함을 시켰고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여기가요, 정비시간이 짧은 건데 정비시간이 짧은 게 아닌 거니까 이게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조건명제를 참으로 하려면요,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거짓 해볼게요. 폭 화살표 높은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폭 이게 아닌 거죠. 됐죠? 네 가지 조건 중에서는 이거였어요. 그 다음 요게 거짓이고 또 요게 거짓이니까 이거는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죠. 그 다음 바꿨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 화살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건데요. 이 두 가지는요. 어? 만족하지 않는 거네요.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군이 도입한 기종은요. 반드시 나머지 하나. 여기 얘는 됐고요. 만족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비행시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길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요 두 개를 만족해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시간이 길다가 맞아요. 되셨죠? D급 보겠습니다. 입찰한 업체 기종이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대요. A사 아니에요. 그냥 입찰한 업체예요. 다른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공대공 전투력이 높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후건이?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죠. 높은 게 아닌 거니까 높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대우명제로 하셔도 되는데요. 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거니까 짧겠죠. 얘가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정답을 찾으면 4번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꽤 글의 내용이 길매도 불구하고요. 풀기는 조금은 괜찮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이 참일 때 기억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희 영민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희부터요. 우리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A, B, C 업무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A와 B 둘 다 선호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만 한번 경우의 수를 구분해 보죠. 벤다이어그램도 풀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경우의 수를 푸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기에 경우의 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A만 선호하는 사람, B만 선호하는 사람, C만 선호하는 사람, 그 다음 두 개짜리 보면 A, B 선호하는 사람, 또요 A, C 선호하는 사람, 또요 B, C 선호하는 사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A, B, C 세 개를 모두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맞춰서 해볼까요? A와 B 둘 다 선호하는 사람은 없었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지우셔야 돼요. 요렇게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초록색을 잡고 해볼게요. 나도 그건 알아. 그뿐만 아니라 C를 선호한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C랑 A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C를 선호하는 사람은 또 B를 선호하는 것도 이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되냐면요. C만 선호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제가 색깔을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다시 쓰겠습니다. 남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거든요. 그런데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맞죠.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있는 거죠. B, C가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C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지워지는 거죠. 남은 건 두 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그럼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종범이 말이 여기 추가가 되는 거죠. B만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겠군. 결국 남는 건 B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선택지 1번, 2번은 주거도 아니죠. A와 C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 4번, 5번일 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남으려면은요, 3번은 B를 선호하는 사람 모두 C를 선호한다. 얘가 선택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4번 보면요,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가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지워집니다. 그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C를 선호하는 사람 모두 B를 선호한다. 그럼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B가 도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정답 4번을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